자,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오늘은요, 여러분을 콘서트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하늘은 괜찮은데 날이 조금 덥죠. 더위도 좀 달래시면서 이 두 분 노래 들으시면서 하늘을 좀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실력, 노래 실력도 너무 뛰어나신 두 분인데 오늘 라이브 곡만 네 곡을 준비했어요. 자, 보컬 그룹 바버레츠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한 음색 여신 써니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초통령으로 유명하다고 하시네요. 초통령? 음색 요정입니다. 마찬가지 경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아, 처음 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분도 처음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아시는 사이거나 혹은 뭐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관계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오늘 또 처음으로 초통령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는 바버레츠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네. 써니 씨부터 네. 이름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네. 아직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럴 예. 수 있어요. 네, 인사를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조금 더 친숙하게? 안녕하세요. 저 바버레츠에서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써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솔로 활동 준비해서 나온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써니로? 사실 써니라는 이름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제 주변 분들은 저를 이제 애칭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경선에 그냥 썬. 네, 따서 써니라고 불렀는데 이제 전화 받으면 써니 이러고 받고 이랬는데 이제 좀 애칭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 활동 준비할 때 사랑받은 이름으로 시작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찰떡이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구만요. 원래 경서 씨 이름이 경서. 네, 저는 활동명 경서인데 저도 본명이 경서. 아, 저도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그거네요. 이름이 본명이 약간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맞아요. 네, 니은 하나 없어요. 맞습니다. 혹시 생일도 똑같은 건 아니겠죠? 4월 4일인데. 전 7월 3일입니다. 아유. 많이 친해지세요. 네. 자, 우리 이경선, 이경서 두 분과 함께. 아, 이씨세요? 네. 와. 어디 있으세요? 오연이가 저예요. 전주이시 분이시구나. 아니요, 저 광주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경기도 광주. 아, 네. 그 다 한국에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예, 친하게 지내세요. 네. 우리 최은정님이 경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고 2938 쓰시는 분은 경선 씨가 써니 씨를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네. 아니, 느낌이 확 달라요. 써니 씨 앞으로 자주 검색해봐야겠어요. 하시는데 방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그냥 뭐 바로 이제 그래요? 아, 귀에 딱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오민정님께서 초등학생인 아들이 경서 씨 팬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시고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초통용이시구나. 아, 되게 좋아해 주세요. 정말. 오. 네, 어린 친구분들이. 야, 진짜. 박흥서님이 써니 하면 영화부터 생각나는데 영화보다 가수 써니가 먼저 떠오르는 그날까지 매력 뿜뿜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현정님이 웅디 음색 요정들과 함께하는 기분 어떠세요 하셨는데 아, 앞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리허설을 들었는데 어쩜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뭐 얼마 줬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컸더니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쑥 뺐는데 그렇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시지 두 분 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야, 그렇진 않네요. 대단합니다. 좀 여쭤봐야겠어요. 초통령. 왜 초통령이 되신 거예요? 왜 초통령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노래를 냈는데 뭐 데뷔곡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그 다음 곡 나의 X에게까지 그 감성이 되게 잘 맞았나 봐요. 어린 아이들의 그런 감성이 잘 맞았는지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뭔가 목소리가 약간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앳돼서? 또 듣기가 편한가 봐요. 네, 목소리가 앳돼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무진 씨 신호등과 함께
맞습니다. 완전 뭐 이 현재 초등학생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두 가지의 노래.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 근데 경서 씨 노래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맞아요. 어떤 이렇게 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목소리가 밝고 되게 이렇게 샤방샤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 패턴을 보니까 정말 이 좋아하는 리듬이나 음색이든지 아니면은 이 개사하기 편하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 전자적인 건가요? 네, 제 거는 개사해서 부르는 건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네, 멜로디랑 그런 거 엄청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야, 네. 신기하다. 써니 씨는 바버레츠에서 이렇게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어때요? 뭐 감회가 새롭냐는 질문이랄까? 어때요?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저도 많이 스스로에게 발견하고 있고 예. 사실 사람이 살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솔로 준비하면서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헤어와 메이크업. 예. 왜냐면 바버레츠 때는 50년대, 60년대 음악이기 그치. 때문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이 메이크업과 옷을 준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문명, 현대에 사는 사람의 딱 느낌으로 요즘 옷을 입고 네 속눈썹도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가 더 좋아요? 아 요즘 사람인데 편한 건 이게 편하긴 하죠. 근데 그때 그 느낌도 사실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편한 건 지금이 더 편하다. 조금 쓸쓸하진 않아요? 아 지금이요? 예. 아 쓸쓸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쓸쓸하다고 느낄 만큼 아직 활동을 안 해봐서 좀 쓸쓸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네. 쓸쓸해졌다가 네.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또 아 그 팀 때도 참 좋았었는데 네 그때 좋았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서둘러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라이브가 네 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를 지금 이제 들어볼 텐데요. 경서 씨부터 들어볼 거예요. 네. 제목이 봄이야입니다. 제가 4월 30일에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우리 첫 번째 라이브 경서 씨의 봄이야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똑똑똑 내 맘에 문을 두드리는 너의 목소리 like it 새로운 기분으로 반겨주는 바람 이 포근한 봄에 너를 만나 다행이야 나만 빼고 좋아했던 이 봄 웬일이야 살다가 보니 나도 봄이 좋아지게 될 줄이야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처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 봐 코끝이 간지러운 너 때문에 내 맘도 간지러워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너만 보게 돼 네 두 눈은 봄의 쌀보다 빛이 나 달콤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떨려와 분홍 색깔의 벚꽃잎이 처럼 내린 순간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처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 봐 생각도 못했던 이 봄이야 아름다운 이 계절 착각일까
왜 그럴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 이 봄이 내게 준 선물인 걸까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려 해 후회는 아닐 거야 묘하게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봄이야 사르르 내리는 봄비마저도 포근해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 봐 생각도 못해 뻔히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전 CD를 틀으신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목소리가 구름 같아요. 진짜요? 네. 구름. 와, 야,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야. 이 스튜디오에 네. 원래 창문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아, 정말요? 이쪽에 있었는데. 아. 아, 창문이 있었으면은 구름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야. 감사합니다. 최현진 님이 야, 이거 라이브 맞죠? 하면서 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그럴 수 있습니다. 조혜영 님이 예쁘다. 노래도 목소리도 경서도. 사파사로 쓰시는 분은 큰일이다. 저 지금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7777 쓰시는 분은 고등학생 조카 필우가 경서 씨를 너무 좋아해요. 지방 공연도 혼자서 다녀오더라고요. 오늘 허지웅 쇼 나오신다고 해서 조카에게 고릴라와 함께 홍보했습니다. 아, 필우 씨 고맙습니다. 오, 근데 진짜 찐팬이시네요. 그러게요. 학생인데 지방 지역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오, 혼자 가서 대단하십니다. 아, 목소리가 이러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겠지요. 야, 대단합니다. 자, 우리 써니 씨 라이브를 또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제 노래는 5월 9일 날 발매했고요. 조금 더 예, 최근에. 네, 예. 조금 더 최근입니다. 예. 아, 그러네요. 네, 5월 9일 날 발매한 노래인데요. 예. 원래 음원에는 적재 씨가 같이 피처링해서 적재 씨 목소리가 같이 담겨 있고요. 라이브는 오늘 온전히 제 목소리로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그 원곡 음반 수록곡에는 적재 씨가 피처링을 했고, 네. 적재 씨랑은 원래 좀 친하세요? 적재 씨랑 저랑 대학 동기예요. 어머나. 오. 네. 어머나. 네. 저 서울예대 1학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그럼 학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네. 두 분이. 이름 비슷한 거 말고 여기서 찾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네. 두 분은 그러면은 아니요 저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서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군요.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막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점이 아닌 걸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 대학 동기구나 적재 씨가. 네.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써니의 똑바로 바라봐 이 곡을 라이브로 지금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멀리 멀어진 우리 어느새 많이 소원해진 관계 약속은 거짓말 뿐이었지 다 없었던 이해처럼 지워지기 향기를 잃어버린 꽃은 더 이상
그지 먹구름 뿐인데 왔어 따뜻했던 목소리는 겨울이 온 듯이 차갑게 식어지나 무서워 잃어버리는 게 외롭게 혼자란 게 참 이상한 한 여전히 제 자리인데 정을 하고 오셔가지고 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봄바람 같았어요. 봄바람. 아, 그래요? 목소리가 한 명은 봄 구름이고 한 명은 봄바람이네. 류진영님이 진짜 음색 요정 맞네요. 김미승님은 야 목소리 너무 예뻐요. 꽃이 노래하면 이럴까요? 와. 이연정님은 써니 언니 공연하면 꼭 보러 갑니다. 아 꼭 보러 오십시오. 이연정님은 써니님이 인터뷰 기사에서 출퇴근이나 점심 시간에 들어주세요 한다는 네. 거 읽었는데. 허지웅 쇼 끝나고 점심 먹을 때도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말씀하시면 다들 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춘호님이 오늘 점심으로 두 분 다 CD 드셨다고. 아, 배부르네요. 아, 예. 많이 드셨군요. 자, 3부에서도 우리 라이브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계속해 주시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앞서 들으신 써니 씨의 똑바로 바라봐라는 곡은 별 보러 가자. 아, 이 곡으로 유명한 이 가수가 피처링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이 가수는 누굴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박보검, 2번 적재, 3번 장기하. 힌트? 네. 예. 힌트는요? 예. 띵띵 적소. 아. 네. 네 글자인데 이 말을 저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이고 그러네. 네. 그러면 적재 씨의 적재도 원래 그건가요? 그 음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 뭐.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최근 신곡을 발표한 봄을 닮은 두 분이에요. 경서씨, 써니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236 쓰시는 분, 경서씨 노래를 초등학생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를 들으니까 아 우리 55 먹은
아저씨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경서 씨 소리를 들으니까 시원합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세요. 아, 김나연님이 써니님 노래가 좋은가 봐요. 3개월 된 아들이 웃으면서 갑자기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이 간증 아닙니까? 아,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이 아이 크면은 잘 될 겁니다. 아, 네. 이 네.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6857 쓰시는 분이 써니 언니 똑바로 바라봐 가사를 듣고 있으면은요. 곡 제 얘기 같아서 마음이 더 끌려요. 언니도 혹 그런 의뢰의 연애사가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아, 저는 완벽한 의뢰 연애사라기보다는 연애할 때는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로가 각과 을. 진리인데 네. 확실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헤어질 때쯤에서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네. 한 50대 50으로 서로가 네. 갑과 을의 관계를 하루에도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는 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을이었다고. 서로 본인들이 을이었대. 자기가 갑이었을 땐 기억을 안 해. 맞아요. 희한하지요. 그런 건가요? 저도 그런 왔다 갔다 할 때 정도의 을 정도의 포인트 그런 모먼트만 기억나고 네 특별히 제가 을이었다는 생각은 또 사실 잘 안 들어요. 근데 아마 또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면은 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랑이 될까? 성인 아니에요? 성인? 그죠. 그죠? 네 뭐, 맞아요. 만사를 그렇게 더 꿰뚫고 있으면 5824 쓰시는 분은 경선님 라디오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을 먹자마자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 CD 한 그릇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다음 라이브도 기대를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7899 쓰시는 분은 써니님 때문에 허지웅쇼 처음 들어요. 죄송해요. 써니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이 좀 쑥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생각하는 내 목소리의 장점은 이거다. 저는 예. 제 목소리가 크게 취향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서 씨의 뭔가. 목소리가 크게 취향을 타지 않는다. 네. 뭔가 뭐 되게 개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맑고 청아한 그런 순수한 느낌이라서 뭔가 귀에 큰 장벽 없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간다. 네, 편안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니 씨는? 저는 좀 장르를 크게 구애받지 않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장르에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좀 어울릴 법한 목소리가 아닌가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장르를 해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계시구나. 목 관리를 하세요? 목 관리 많이 하죠. 네. 특히 요즘 같이 좀 이렇게 건조하고 맞아요. 예, 알레르기가 진짜? 좀 이렇게 유발하는 이런 날씨는 이렇게 물을 꼭 들고 다니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죠. 필수입니다. 이 아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두 분 다 목을 이제 그 특이하게 좀 막 푸셨고 보면서 저렇게 푸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관리를 하니까 이런 목소리가 툭 나오는구나. 저는 안 하면 뭐 막 특별하게는 술 아예 안 먹고 뭐 가습기 항상 갖고 다니고 뭐 그런 그런 느낌. 그리고 일어나서 몇 시간 말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좀 타는 것 같아요 컨디션을. 술을 전혀 안 마시고 가습기를 갖고 다니고 아침에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거를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큰 희생 아닌가요? 맞죠.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해야 돼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너무 대단하네요. 일어나서 바로 말하면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이제 너무 일어나지 않는 잠겨있는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성대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 몰랐어. 나거든요. 그래서 오후 때 뭐 목이 좀 따가울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해요. 몇 시간을. 그리고 따끈하게 그렇구나. 샤워하면서 이제 좀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면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나는. 나 일어나자마자 막 소리치는데.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잘됐다. 좋은 거 아닐까요? 큰일났네. 득음을 아주. 네, 득음을. 아까 두 분 다 네. 이렇게 목을 푸시던데. 네. 써니 씨도 그런 네. 그 뭐 물 많이 마시는 거 말고도 네. 그렇게 꾸준히 계속 쭉 하시는 거죠. 네, 노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계속 레슨을 받고 뭐 근데 뭐 노래 레슨이라기보다는 아예 스트레칭 관련된 것들 아. 그냥 발성 레슨 같은 거는 목 스트레칭? 성대 스트레칭? 네 그렇죠 그냥 예 네,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계절이 이러면 조금 더 예민해져서 맞아요. 습도나 이런 것 좀 신경을 쓰기는 쓰는 편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습도를 주로 신경 쓰셔서 그런가 원래 네. 똑바로 바라봐의 원곡 그러니까 원래 곡 제목이 네. 드라이 플라워라는 네. 제목으로 나올 뻔했다. 네. 아 드라이 맞습니다. 플라워. 네. 그렇군요. 네. 왜 바꾼 거예요? 사실 제 노래 가사 내용이 좀 오래된 연인의 사랑을 드라이 플라워에 비유해서 쓴 아. 가사였어요. 어우 슬프다. 네. 그래서 아예 드라이 플라워가 제목이었는데 이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똑바로 바라봐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비의 구절이 조금 인상에 남으셨는지 아.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남나? 이렇게 돼서 그냥 똑바로 바라봐로 가자 오. 이렇게 돼서 바뀌었어요.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외워줬어요. 두 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나갈 때 이따가 손잡고 자주 불러주세요. 저희도. 네. 경서 씨는 26일에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맞습니다. 오, 이거 소개해 주세요. 네. 5월 26일에 이제 데뷔 3년 만에 3년 차에 이제 처음 미니 앨범을 내게 됩니다. 5월 26일에. 그 중에 한 곡 이제 선공개했던 게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봄이야라는 곡이고 그 곡 포함해서 다섯 곡 낼 예정입니다. 이야 미니 앨범. 네. 5824 쓰시는 분이 경서님 팬이에요. 너와 나의 봄 야. 콘서트도 다녀왔었어요. 26일에 감사합니다. 미니 앨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기대해 주세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버스킹 투어도 이제 내일부터 하신다고. 네 앨범 발매 기념으로 이제 버스킹 투어를 서울 각지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연남동, 신촌, 청계광장 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고를 다 했습니다. 아 예고 네 예고를 다 예, 했습니다. 예, 와서 예고를 해야 돼요. 예. 맞아요 미니 앨범 예. 노래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버스킹 하게 됐습니다. 아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노래 많이 하면은 네. 목 관리 안 좋잖아요.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네, 제가 또 낮에 노래를 불러야 돼서 땀이 많이 나지 않을까 또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더워서 뭐 네. 건조하면 어떨까 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그냥 환경 자체도 또 버스킹의 묘미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경선님 팬들은 아마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보는 거 자체로도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수많은 훌륭한 가수분들 많이 만나 뵙는데 네. 이 두 분처럼 이렇게 목 관리가 궁금한 분은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박한영님이 골대녀 애청자예요. 아 경선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 열심히 하시나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골대녀 출연 중이어가지고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렵죠. 이 거의 선수처럼. 생활한다고 들었는데. 네, 거의 선수처럼 훈련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방송 이제 들어가서도 경기 시간이 방송엔 10분 10분 나오는데 예. 저희는 막 2시간 2시간씩 뛰거든요. 막 2, 3시간을 풀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니까 다들 쥐가 나고 아이고. 기진맥진하고 그냥 힘든 그런 방송인데 또 그만큼 재밌네요. 대신 따로 운동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축구를 일주일에 막 주에 3회 이상씩 할 때는 주 3회 축구를 네, 거의 축구선수 아니에요? 그 정도? 정말 그래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거의 축구선수 아니냐고. 와. 다리도 다리에 이제 네. 뭐 어디 대전 쪽에 행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페스티벌을 했는데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네. 여름에 축구를 밖에서 하도 해가지고 네. 다리에 경계선이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겨버린 거야. 아예 선이 타서? 네. 누가 봐도 여기까지 바지 입었구나 싶은 그런 선이 심각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축구 선수 아니냐고 뭐 다리가 뭐 이렇게 탔냐고 막. 아예 그 열심히 생활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그건 맞아요. 근데 증거지 증거.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요. 그 다리 그라데이션이 심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그 뭐 어쩌다 출연한 거 혹은 뭐 어떻게 뭐 섭외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출연하고 싶어서 네. 영상까지 직접 보냈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정말 나가고 싶던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신기하다. 지원하는 영상
오디션 영상도 막 열심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오디션도 저... 보고. 원래 좋아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축구 너무 좋아하고. 고퀄리티 영상은 무슨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막 핸드폰으로 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하고 막 축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막 이렇게 슈팅하는 거 찍고 뭐 이 발 대는 거 가까이서 찍고 막 그런 편집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 아, 그렇게 해야 뽑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야,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찍어서 예쁘게 보내주면 안 뽑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또 색다른 면을 또 봤는데. 맞습니다. 혹시 써니 씨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참 좋아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숨쉬기 운동을 가장 좋아하고요. 좋은 운동이죠. 네, 숨쉬기 운동을 가장 좋아하고 눈 뜨고 눈 감고 뭐 요 정도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딱히 이제 네. 따로 하는 건 없고. 네, 자연이 참 아름답다. 바라보기만 하기. 운동 말고 또 다른 거? 뭐 취미? 저는 좀 취미 생활을 네. 제가 볼 때는 특히 가수들은 잘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고 그리고 취미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목이 상하게 네. 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삶이랑 음악하는 시간을 따로 그치.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가만히 있기를 좋아해요. 맞아. 대부분 이제 집에서 뭐 영상을 본다거나 저만 그런 줄 알았지. 맛있는 걸 먹고 잠시 쉰다거나 혼자만의 공간에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 자체가 취미생활입니다. 맞아요. 모르셨던 거 알려드릴게요. 글 쓰는 사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셨네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네. 말씀하신 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다들 뭔가 공감하고 있는 세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라이브를 또 이제 들어야죠. 네. 경선 씨 곡을 들을 텐데. 네. 아까 이제 예고를 해주신 곡일까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나의 엑스에게 이번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엑스에게 뭔가 가사가 험할 것 같아. 허무해요? 험할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험하면 X인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험하지 않고 아름답게. 요즘 어린 친구들 험하던데. 그거 맞아요. 한번 두 손 모아 들어볼게요. 경선 씨의 나의 X에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지내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내 집에 갈 땐 항상 뒤돌아보면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나 깨고서 벚꽃 엔딩 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래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 감사합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초통령에 머물기엔 아깝고 이참에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요? 예. 오, 너무 좋아요. 예예. 예.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CD랑 똑같아요. 현실감이 없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두 분 다 그래요. 아니야. 남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이현정님께서 우리 집 13살 아이의 노래방 애창곡을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임소라님은 경선님 목소리라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서 아끼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허민경님은 경선님은 음색도 음색인데 노래할 때 딕션이 발음이 너무 좋다는 말씀이시죠. 어. 줘, 봐 이런 말 발음할 때 특히 빛나. 한번 해봐 주세요. 어, 내 곁에 있어줘. 어, 어, 내 곁에 있어줘. 그런가요? 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지? 뭔가 되게 쫀득한 느낌이 아~ 있어요. 추어. 아, 되게 근데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알아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 네. 노력을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감정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선님을 좋아하는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팬분들이. 자, 이번에는 써니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브래드의 If라는 곡인데요. 브래드, 어, 그 옛날 그 브래드. 네, 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제목으로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에이. 이제 멜로디를 또 들어보시면 아~ 전 국민이 아는 아 그런가요? 예, 멜로디죠. 예.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아, 또 이제 써니 씨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아~ 너무 또 다르고 신선하고 너무 색다르겠다. 이렇게 부담을 또 주시네요. 아,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죠. 일단 최소한 브래드보다 잘해야 하잖아요. 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써니 씨 라이브로 브래드의 If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아. 원곡보다 좋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라이브로 뚝딱 나오지? 아유, 아유, 아유. 대단하네. 이은주님이 첫 음을 듣자마자 야 이거 뭐지? 야 뭐지? 하고 보는 라디오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박현숙님은 향기롭다. 대낮에 이게 무슨 호강이지? 조현진님 고급지다 고급져. 오늘부터 써니씨 팬 될게요. 아 현진님 감사합니다. 야, 말씀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좀 꽉 채우고 왔는데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이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고. 자 우리 최근 신곡 발표한 써니씨 또 경서씨와 함께 했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면 여기 매일 오면 안 될까요? 오 정말요? 전 너무 좋은데요. 저도 좋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어, 지나가시죠. 아, 목동 자주 올 일 없어요? 없어도 만들어 볼게요. 네 저도요. 만들겠습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 짧게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허지웅 쇼에 되게 나와보고 싶었는데 나와서 또 선배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오늘 너무 귀도 호강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슈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경서 씨랑 함께 나와서 또 아, 여기서 만나게 돼서 했으면 너무 반가웠어요. 아. 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9일날 발매된 제 똑바로 바라봐 신곡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 분 이 정도로 공통점이 많으면은 보통 이제 절친이 되거든요. 아. 예, 나가면서 이제 손잡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적재였고요. 이춘호님 17592326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자 적재 별 보러 가자 이곡 3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찬 바람이 에러 에러 에러